지금 경남 밀양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수도권에서는 물낚시도 힘들고 얼음낚시도 힘들고 해서 좀 멀지만 다시 경남권으로 내려왔는데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요. 물색도 좀 맑긴 한데 그 동절기에 좀 요만한 물색이면은 물도 어느 정도에서 뭐큰 붕어는 못 보더라도 작은 붕어, 찌올림이 좋은 거. 그러니까 멋있는 찌올림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늘은 타겟을 찌올림을 볼수 있는 낚시, 그런 낚시를 한번 구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쪽에서 해야겠어. 저쪽. 포인트는 뭐 있는 거 같으니까. 네, 오늘 지금 저 안쪽에 지금 저 그러니까 골자라기보다는 갈 데가 좀 있고 앞에 떼짱이 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노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제방권은 보니까 완전 평지형이고 그래도 좀 떼짱도 있고 수초도 좀 있는 게 나으니까 좀 상류 쪽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대편성 중에 지금 오른쪽에 이제 수초 사이에 지금 지렁이 미끼로 해가지고 참 탐사를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 한 마리 나와주네요. 지금 이쪽에는 수초를 바로 넘겨가지고 군역에 넣어놓은 거 자리에요. 분위기가 이쪽에 조금 기대감도 있고 좀 오늘 이쪽에서 좀 의외로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랜딩. 아이고, 아이고, 작아도 힘이 세네. 야, 잔씨알이 지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생각외로 입질도 좋고 힘도 당차네요. 이 겨울에 요만한 붕어라도 자주 나오고 이 찌올림 볼수 있다는 거 아주 좋습니다. 예, 지금 수초 사이에 계속 넣어놓은 36대에서 요번에도 입질을 했어요. 입질했는데 재밌는 게, 이, 이제 겨울에 지금 물이 맑다 보니까 고기가 뒤로 도망가는 게 선명하게 햇빛에 반사돼가지고 붕어가 선명해 보이네요. 참 재밌는 낚시네요, 오늘. 아직도 대를 계속 피고 있는 상황에서 꾸준하게 잔씨알 입질들이 나와주니까 심심치 않게 재밌어요. 지금 날씨도 지금 잠바를 벗으면 춥고, 입으면 덥고, 아주 낚시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아이고, 자네. 지금 맨땅에서는 고기가 안 나오고
이 수초에 바짝바짝 붙여놓은데 수초 있는 데만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자라서 바로 방생. 그래도 어우, 이 동절기에 이렇게 찌올림 해주는 거 확실하게 좋습니다. 아이고, 붕어가 새까매요. 아니, 봄 되면 황금색 색으로 해서 이쁠 것 같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짧은 데로 편성을 했습니다. 짧은 데는 2호 때부터 긴 데는 40대까지 그 좌우로 지금 수초 사이에는 지렁이로 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 수초 사이에 지금 낱낚시에 그나마 씨알은 잘지만 이쁜 붕어들이 한두 마리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절기에 진짜 재밌는 낚시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물낚시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도 고마운데 찜압과 손맛까지 같이 보고 있으니까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오늘 왼쪽에는 지금 3위대부터 36대까지 대략 이쪽 왼쪽으로는 수심이 1.5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수심이 한 1.3m 정도 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20cm 정도 차이가 지고 있는데 오른쪽 36대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때 9번대죠. 그 수초하고 수초 사이에 중앙에 딱 군역이 하나 있었다 넣어놨는데 거기서 계속 입질이 들어오고 있어요. 해가 지고 좀 되면은 좀큰 씨알들이 들어와서 그쪽이 오른쪽에서 꼭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를 좀 주시를 좀더 하고 그 가운데 쪽에는 다 맨바닥이라서 옥수수 미끼로 해서 지금 목줄도 30cm 정도 길게 제방 쪽에서는 지금 낚시하신 분이 한분 계시는데 거의 수심이 3m 정도 나온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하고 지금 중류 쪽에는 물이 맑아서 좀 낚시가 좀 너무 곤란할 것 같고 지금 그나마 이 상류 쪽에는 이 말풀들하고 수중 떼짱 수초들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물이 좀 탁해요. 저쪽보다는. 그래서 지금 상류가 최고 나을 것 같고 초봄 쪽에는 제방 쪽이 외려 더 나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수지는 좀 자그맣고 상당히 아담하고 이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봐도 가로등도 별로 없고 산속에 둘러싸여 있어서 풍경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게 밀양에 처음 낚시를 해서 왔고 그 오다가 중간에 낚시방에 들려서 정보를 잠깐 들었는데 여기서 큰 씨알이 나왔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그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8시까지는 간혹 봐왔다. 네, 큰 고기는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밤이 이제 되려고 하는데 해가 지고 하니까 산길 속에서 이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온도가 확 떨어지네요. 낮에는 진짜 봄 날씨처럼 따뜻했는데 해지고 나니까 많이 춥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좀 바람이 좀덜 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늘 봤을 때는 여기는 얼음을 안올것 같아요. 그래도 늦게까지 밤낚시가 가능할까 하고 이제 시원한 찌올림을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밤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입질은 없어요. 그 수초에 붙여놓은 데들도 입질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제 큰 고기가 나와주길 기다리면서 좀 준척급이라도 붕어 얼굴을 볼수 있도록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뭐밤 새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동절기에 대한. 아, 동절기에 밤을 이제 세워서 낚시하는 거는 좀 많이 힘들어요. 사실상 추위도 있고 또 건강 상태도 좀 문제가 있고 하니까 낚시는 항상 적당히 하고 적당한 또 시트 취하고
해야 이게 취미생활로서 즐거운 낚시가 되는 것이지, 밤을 꼬박 새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이 동절기 낚시가 입질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예민하고, 지금이 오늘도 이제 잔시알 좀 잡았지만은 해가 쨍쨍이 떴을 때만 찌를 올려주고 나머지들은 진짜 미세한 입질이었기 때문에 아마 밤에는 더 미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낚싯대 두 대 정도는 바늘을 30cm 이상 늘렸어요. 아이고. 예. 아니에요. 예. 아유, 역시. 으쌰. 고기 이쁩니다. 이것도 지금 한 5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이즈인데 고기가 힘을 상당히 많이 써요. 그리고 이게 이런 붕어들이 여기가 주종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동네 분이 좀 아까 잠깐 오셨다 가셨는데 이게 재작년에 물을 두 번을 뺐대요. 제 방이 무너져서 그 공사 차원에서 물을 두 번을 빼고 나니까 고기들이 큰 씨알들이 많이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잡아가셔가지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동절기 작지만 이렇게 붕어도 보고 찌옴릴리도 보고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이고, 밤이 됐는데도 씨알이 굵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아우, 채색부터 모든 붕어 조건은 좋네. 조금만 커지면 더 좋겠구만. 입질이 너무 약해. 저기서 살짝만 더 올려줘도 채낸데. 더 내려가지 말고 올려줘. 전 찌올륨으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네. 역시 안 걸려주네. 지금 계속 밤낚시를 진행해 봤는데 해가 지고도 지금 한참 지났어요. 케미 꽂고도 한참 지났는데 잔입질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이제 지렁이 갖고는 낚시하기 힘들고, 또 이게 자생새우나 참붕어도 지금 채집이 안 돼요. 도저히 어쩔 수 없이 이제 옥수수로만 해서 잔입질을 좀 이겨보고 여기서라도 좀 선별을 좀 해서 입질을 좀 받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자라서 입질이 깔짝깔짝하고 올려주지도 못하고 살금살금 들어가든가 살금살금 올라오든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옥수수로 해서 밤낚시를 계속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밤에 기대를 사실상 좀 했어요. 뭐 물을 뺐었어도 붕어는 있습니다, 바닥에. 그래서 좀뭐 준치 이상으로라도 좀 나올 줄 알았더니 갑자기 수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붕어가 회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좀 그때 좀 어쩔 수 없지만은 일단 해가 지고 케미를 꺾기 전에는 분위기 역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유, 지금 자정이 넘어가지고 새벽 1시가 됐는데 지렁이에서 옥수수로 바꿨는데 입질이 전무하네. 전혀 입질이 없고 옥수수에도 깔짝대는 입질 한번 외에는 움직이질 않네. 움직이질 않아. 요 상태에서 지금 뭐그 밤을 새도 지금 한 5시간 동안 전혀 입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에 외려 해뜰때 그때가 좀더날것 같아요. 아침이 밝았는데 해가 안 떠요. 해가 안 떠가지고 상당히 추워요. 밤보다 상당히 추운데 문제는 붕어도 너무 잔 것만 계속 나온다는 거. 아침에도 짜잘한 붕어로 많이 잡았는데 이 동절기는 동절기인 것 같아요. 활동이 그 붕어가 회유가 아예 없고 입질도 너무 짧고. 날씨도 춥고 힘드네요, 오늘은. 일단 어제 경남 밀양까지 내려왔어요. 밀양 와서 좀그 인터넷 지도상으로 저수지를 보고 들어왔는데 그 지도상에 봤을 때는 산속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저수지가 상당히 이뻤어요. 하트 모양으로 저수지가 아담하게 생기고 그래서 참 와서 딱 보니까 얼음도 없고 그래서 이 시기에 진짜 물낚시를 할수 있다는 행복감을 갖고 자리에 앉았는데 여기가 이제 올때 당시에는 이제 정보 없이다 보니까 물이 뺀지도 몰랐고 또 제방공사를 한지도 몰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와서 이제 그냥 낚시를 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씨알이 너무 자른 붕어들이 있다는 거. 큰 씨알이 붕어가 전혀 오질 않았다는 거.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런데 요런 이쁜 저수지에서 이렇게 이 동절기에 물낚시를 할수 있다는 그 즐거움과 행복감. 어디에 비춰도 견줘봐도 진짜 즐거운 하루 낚시 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또 지금은 뭐 수도권 쪽에는 전혀 물낚시가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금 멀리 내려왔어도 또 훌륭한 찌올림과 또 색깔 이쁜 붕어 봤다는 걸로 만족하고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 아름다운 저수지는 좀 2, 3년 후에 한번더올수 있도록 해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감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물을 뺐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지나면은 부어가 최소한 24cm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면 많은 어전이 형성이 될 거고 또 부어는 뭐 작지만은 이 정도 찌울림하고 이 정도 색깔을 갖고 있는 붕어라면은 붕어가 이뻐서라도 한번더 오고 싶은 곳입니다.